나가 되고 싶어. 오늘은 또 뭐 하면서 시간을 때우나? 참, 오늘 사랑에 풍차하는 날 아니더래? 맞다! 아, 지난주에 정말 감동이었어. 권상훈 형아가 풍차를 돌리면서 지우개 누나한테 말했지. 풍차는 돌아오는 거야! 크, 정말 멋지더래. 그러고 보니 유명인 너 권상훈 오빠랑 닮았더래. 사랑의 풍차가 뭐냐? 모른다고? 아, 너희들 진짜로 권상훈 오빠랑 지우개 언니를 모르더래? 인기 절정의 로맨틱 드라마 사랑의 풍차를 모른단 말이래. 농담하는 거지? 에? 로맨틱 드라마? 그거 어른들이 보는 거잖아. 뭐? 어른들이 보는 드라마를 본다고? 아, 그럼 권상훈 형아랑 지우개 누나랑 막 뽀뽀도 하고 그러냐? 하하, 나도 보고 싶다. 사랑의 풍차. 어? 아! 아 여보! 순수한 사랑을 그런 불결한 상상으로 더럽히지 말더래. 야, 귀 떨어지는 줄 알았어. 아이, 농담도 못하냐, 정말. 어, 정말 대단해. 너무 이상이 생겼다. 와, 대단해. 가까이 듣다니. 아, 좀 시켜봐요. 아, 왜 그러지? 와, 지우개 누나다. 와, 권상훈 오빠들의 멋있다. 나 이런 거 처음 봐. 신나들해. 자, 조용. 레디. 액션! 오늘이 우리 만난 지 100일이야. 아, 벌써 그렇게 됐나? 컷! 아, 왜 하필 거기서 컷이야? 그러게 말이더래. 아유, 심장 떨려서 혼났지비. 근데 이거 언제 방송하는 거더래? 어, 글쎄, 언제 하는 거지? 아저씨, 이거 언제 방송하드래요? 뭐? 아저씨? 넌 내가 누군지 모르냐? 아, 죄송합니다, 감독님. 얘가 산골에서 전화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아이고, 감독님. 이거 하나 드시고 화 푸십시오. 뭐야, 강원민 너 때문에 언제 방송하는지도 못 물어봤잖아. 참, 내가 뭐 어디를 따고 일어나? 가자, 촬영도 다 끝났나 보다. 잠깐만 얘들아, 아저씨가 뭐 좀 물어볼게. 너희들은 여기 초등학교 다니니? 야, 저 아저씨 누구냐? 아까 그 감독하고 얘기하던 아저씨 아니야? 수상한 사람 아니더래? 아까 권상훈 오빠한테도 접근하던데. 뭐? 권상훈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까 무슨 음료수 같은 거 주던데. 혹시 그 음료수에 수면제 같은 거 탄 거 아니더래? 수상하다. 이그 그랬으면 벌써 잠들었겠지. 그렇게 멀쩡히 있지 못할 거야. 아, 얘들아, 나 아직 여기 서 있는데. 지금 엿들으신 거더래요? 엿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해도 니들이 워낙 큰 소리로 말하더구나. 수상한 아저씨! 아니야 얘들아, 난 그렇게 수상한 사람이 아니란다. 그러시겠죠. 거짓말! 그럼 권상훈 오빠한테 뭘 준 거예요? 사실 난 권상훈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사장님이란다. 소속 배우 격려 차원에서 음료수를 챙겨준 것 뿐이지. 연예기획사 사장이요? 거짓말! 아, 자, 아, 네, 명합니다. 한국 기획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여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연예기획사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도 많이 있다던데. 난 잘 모르겠지만 뭐 남들이 그러더구나. 우리나라 최고의 기획사라고 말이야. 우와, 대단하세요. 아저씨가 여기 사장님이란 말이에요? 뭐, 쇼들었다고? 이 아저씨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더래?
사실 아까부터 너희를 쭉 지켜봤는데 아이돌 가수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어떠니 연예인 한번 해볼 생각이 없냐? 네? 연예인이요? 아, 진짜들에요? 권상훈 오빠처럼 슈퍼스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어쩌면 권상훈 오빠랑 슈퍼아이돌 오빠 만나게 해줄지도 몰라. 생각만 해도 꿈만 같지 않니? 내가 연예인이 된다니. 정말이더래요? 정말로 아저씨가 권상훈 오빠 만나게 해줄 수 있더래요? 권상훈 뿐이겠니? 지우개, 슈퍼아이돌, 소녀시대 다 만나게 해줄 수 있지. 아, 정말요? 저 할래요. 아, 그래 좋아. 아, 씩씩한 게 마음에 드는구나. 아, 그렇다면 일단 내일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오디션을 보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자꾸나. 오디션이요? 자신 있어요. 그냥 형식적인 오디션이란다. 너희들은 내가 길거리에서 발견한 보석들이니까 당당하게 합격할 거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와라. 아, 그럼 내일 학교가 끝나면은 명함에 적힌 사무실로 오거라. 찾아올 수 있겠지? 네! 그럼 권상훈 오빠도 내일 볼 수 있더래요? 글쎄, 상훈이는 내일 스케줄이 바빠서 잘 모르겠구나. 아, 그럼 귀염둥이들 내일 보자. 네! 뭐 하는 거야? 엄마. 화나셨구나.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너희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것들이! 여기가 맞는데. 와, 생각보다 되게 작다. 엄청 클 줄 알았는데. 이상하네. 안 보이더래. 왜 그래, 엄미야? 뭘 찾는데? 권상훈 오빠 벤이 없더래. 배우들은 촬영하러 갔겠지, 뭐. 오늘 바쁘다고 했잖아. 그래도 어떻게 차가 한 대도 없더래. 좀 이상하더래. 에이, 지하주차장에 있나 보지, 뭐. 올라가자. 여기 형광등 좀 갈라고 해야겠다. 너무 어두워. 우리 지우개 누나가 이런 허름한 건물에서 일한단 말이야?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여긴가 보다. 로고 한번 촌스럽군. 자, 들어가 볼까? 그래, 가자. 잠깐만 얘들아, 기다려봐. 떨려. 나 심호흡 한 번만 하고. 됐어. 가자. 저기. 너희들 왔구나. 안녕하세요. 잘 왔다. 우선 회사 구경부터 시켜주마. 저기 작은 방으로 들어가면은 저기가 바로 오디션 룸이다. 많은 가수와 배우들이 저 방을 거쳐갔단다. 저 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래. 우와, 이 사진들은 다 뭔가요? 아하, 우리 회사 오디션을 통과한 아이들이란다. 지금 연기 학원에서 지도를 받고 있지. 곧 연예계를 평정할 우리 회사 보물들이란다. 학원이요? 너희들처럼 거리에서 캐스팅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도를 받아야 해. 연기나 노래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받고 나서 TV에 출연할 수 있단다. 그래야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거야. 쟤네들은? 저건 오공주파잖아. 쟤네들도 여기 오디션 봤나? 자, 그러면 너희들이 준비해온 개인기를 좀 볼까? 자,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 예. 달려가! 파란 불꽃!
잘 봤다. 모두 합격이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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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준비해오느라 다들 수고가 많았다. 다들 잘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이는 조금만 더 연습을 한다면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겠는데. 자, 너희들도 오디션에 통과했으니까 프로필 사진을 찍도록 하자. 네! 아, 꿈돌아, 여기 우유 네 잔 가져와라. 네. 어? 생각보다 사무실이 작네. 직원들도 안 보이고 연습실도 없고. 자, 이게 너희들의 전속 계약서란다. 자, 10년 전속 계약서다. 여기에 사인만 하면은 우리는 당장 너희들이 출연할 프로그램을 알아보게 될 거고, 너희들은 연기 학원을 다니면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꾸준히 준비만 하면은 곧 대스타가 될 거야.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단다. 으하, 야호! 어? 저희가 어려서요. 아무래도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대스타가 된다잖아. 분명 부모님도 허락해 주실 거야. 아, 그래. 마음대로 하렴. 그럼 다들 부모님과 상의하고 내일 다시 오너라. 네. 주세요. 주셔야죠. 아, 뭘 말이냐? 계약서요. 부모님과 상의해야죠. 아, 그래, 그래, 줘야지. 꽤 똑똑한 소녀로구나. 그래, 가져가서 부모님과 잘 상의하고 내일 다시 오렴. 자, 그럼 다들 내일 계약서 들고 다시 오너라. 알겠지? 네. 아, 그리고 너희들은 곧 연기학원에 등록해야 하니까 한 달치 학원 등록비랑 방송사에 돌릴 프로필 사진이랑 홍보 비용까지 해서 아, 총 300만 원이구나. 300만 원을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해라. 예? 네? 300만 원이요? 어, 그렇지. 일시 100천만... 아, 잠깐, 300만 원? 아, 그게 얼마더래? 아, 우리 집은 그런 돈 없더래요. 아, 그 정도 투자는 비싼 것도 아니지. 안 그러냐? 할머니한테 소팔자고 해야겠더래. 아, 그래, 그럼 모두들 내일 다시 보도록 하자. 네. 일단 한다고는 해놨는데 3,000원도 아니고 300만 원. 와, 그걸 어떻게 달라고 하지? 아, 이대로 권상훈 오빠를 못 만나게 되는 거더래. 난 그 희망 하나로 왔더랬는데. 얘들아,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 뭐가 또? 아름이는 원래 사람을 잘 못 믿는 성격이잖아. 새침한 아름이. 아무래도 너무 이상하지 않니? 홍보 비용까지 포함했다지만 무슨 학원비가 300만 원이라 한다는 거야? 얘가 뭘 또 모르시네. 진짜 연예인을 배출하는 유명 학원들은 다 그렇게 비싼 법이야. 비싼 만큼 당연히 더 좋지 않겠어? 어? 없어. 뭐가? 이 건물엔 주차장이 없어. 그게 왜? 그럼 권상훈 오빠 배는 어디 있는 거더래? 그러니까 말이야. 스타들의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아. 차도 없고 또? 스타들을 따라다니는 팬클럽 애들도 없어. 원래 유명한 기획사 앞에는 팬클럽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여긴 뭔가 허전해. 그거야 없을 수도 있지, 안 그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혹시 연예인들이 여길 오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도 없는 거 아닐까? 권상훈 오빠들 처음부터 여기 없었던 것 같아. 여기가 아니라고? 그럼 우리 권상훈 오빠는 어디 있더란 말이더래? 아마 권상훈 오빠의 진짜 소속사에 있겠지. 이런 데 말고. 진짜 소속사?
알다시피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나가는 스타들만 모여있는 큰 기획사라고. 그런데 그렇게 큰 기획사가 말이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장 혼자뿐이라는 게 말이 돼? 시설도 낡았고 명패도 허름하고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긴 너무 허름한 건물에 있는 것부터가 좀 이상하긴 해. 그러고 보니 연습실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큰 기획사라면 보통 다 연습실이 있던데. 아 맞다! 아까 보니까 탁자에 관리비 독촉장도 있더라고. 뭐가? 한국연예기획사 이한국. 사장 이름은 확실히 맞는데? 달라. 이건 내가 슈퍼아이돌 오빠한테 편지 보내던 주소가 아니야. 그리고 그 로고의 마크도 왠지 가짜 같아. 그렇더라. 난 마크는 잘 모르겠더래. 아, 슈퍼아이돌 CD에 회사 마크가 찍혀있지 않을까? 아름이 너 CD 갖고 있지? 어.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마크야. 그러고 보니까 아까 오디션 룸에서 오공주파 사진을 봤어. 걔네들도 오디션을 봤나 봐. 뭐? 뭐? 처음엔 민지랑 많이 닮은 아이다 싶었는데 옆에 다른 멤버들 사진도 있더라고. 확실히 오공주파였어. 일단 오공주파를 만나보는 게 좋겠다. 걔네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 그게 좋겠다. 좋겠다. 와줘서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어볼 게 좀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 뭔데? 우리 민지 바쁘니까 빨리 말해. 그래, 바쁘다고 하니 빨리 말할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좀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너희 한국연예기획사 오디션 본 적 있냐? 물론이지. 우리처럼 예쁜 애들이 길거리 캐스팅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그래, 그럼 그때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글쎄, 거기 알고 보니 별로 좋은 데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조금 다니다가 관뒀어. 나랑 너무 수준 차이가 나잖아. 아하, 그럼 니들도 오디션에 부탁드래? 아, 나 참,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니? 우리가 오디션에 붙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 그래, 당연한 거야. 누가 아니래? 아, 근데 너희도 계약서 쓰고 학원 수강도 하고 그랬어? 물론이지. 왜, 너희도 하고 싶은 모양이구나. 얘들이 TV에 나오면 누가 보니? 개그 프로그램이면 모를까. 맞아. 좋아, 다 웃은 것 같은데 이제 내가 물어볼게. 우리가 아는 사람도 거기 오디션을 본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너희는 거기 다니면서 그런 거 없었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뭐 학원비도 너무 비싸고 그에 비해 시설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주차장도 하나 없고 말이야. 시설만 안 좋은지 아니? 그 연기 학원이라는 데도 엄청 이상해. 선생님도 이상하고 수업도 거의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한다니까? 너희들 또 무슨 탐정놀이 하나 보구나? 그런 어린이 놀이에 협조해줄 생각 별로 없으니까 궁금하면 직접 가서 물어봐. 그럼 우린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어. 수고들 해. 얘들아, 가자. 그래. 아 참, 연습생들 중에 짱 빛나라는 언니가 있거든. 이번에 다른 기획사 오디션에 붙어서 기획사를 옮기려고 했다가 예전에 썼던 계약서 때문에 못 옮긴 것 같던데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 하긴 10년이나 그런 곳에 있으려면 답답할 거야. 뭐라고? 계약서? 관심 있으면 한번 만나보든지. 그 언니가 그곳에 대해 잘 아니까 어쩌면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럼 우린 간다. 잘해봐, 꼬마 탐정들. 아, 뭐야? 그럼 나도 다른 기획사랑 계약할 수 없는 거야? 그것도 10년씩이나? 그래, 역시 그 계약서가 함정이었어.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할 수 없지 뭐. 궁금하면 가서 만나봐야지. 잠깐만,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아무래도 부반장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부반장? 응. 뭐?
Yeah.